바보 같은 남자 호구들 호구님들이 또 그 빠져가지고 다 당하죠 또. 안녕하세요, 수련신공 자오련입니다. 저번에 선생님이 네. 우리 여성분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저희 남자들한테 이런 여자는 조심해라, 이런 여자는 좀 멀리해라 하는 그런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일단은 뭐 신을 받기 전에는 이제 제가 노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뭐 술도 좋아하고 이게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했어요. 이 술자리를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생긴 것도 또 그래 생겼어. 못 먹을지는 몰라도 네. 생긴 것도 또 그래 생겨가지고 술 마시고 괜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남자들 이러면 기대거나 막 이 스킨십이 지가 해요. 이렇게? 지가 해요. 네. 자기가 뭐 이런 허벅지 손을 얹는다든지 말할 때 이런 식으로 그게 눈에 다 보여요. 그럼 또 뭐 한해 가면서 저는 또 속으로 그래 생각을 하죠.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 이렇게 명품이나 이렇게 옷 같은 거를 또 그렇게 입은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실지신 실속이 없으면서 뭐 빚을 내고 샀든 어쨌든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꼬리 치는 거죠. 한번 뭐 하루 뭐 어떻게 하고 그럼 뭐 뻔한 번짜죠. 근데 또 바보 같은 남자 호구들 호구님들이 또 그 빠져가지고 또 다 당하죠 또. 그러면 저희 왜냐면 근데 그거를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몰라서 당하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죠. 근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아닌 거죠. 아 그러면 이미 만났어.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그 여자와. 그럼 사귈 때 이렇게 하는 여자들은 좀 빨리 헤어져라 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나요? 예를 들어서 뭐 음식만 해도 그래요. 음식만 해도 난 이런 거 못 먹는데 난 이거 싫은데 이런 걸 어떻게 먹어? 미리 기선제압이죠 그거는. 그러면은 음식부터 그러면 뭐든지 하는 거 다 이제 그렇게 보이잖아요. 그쵸. 그리고 이게 뭐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딱 보면은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이게 뭐야?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남자가 뭘 하나 선물을 해주더라도 좋은 걸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풍겨요. 함부로 못하게 풍겨요. 그럼 이걸 해달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. 그런 손님도 있었어요. 진짜 실제 남자분들 중에 여자한테 돈을 다 뜯겨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 사람이 손님을 찾아온 경우도 있었나요? 돈을 다 뜯겨서 그 아직은 그런 분은 돈을 다 뜯기신 분은 아직은 없어요? 반대인 사람은 있는데 돈을 뜯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? 아니 이렇게 뜯긴 게 그러니까 여자분이죠. 여자분이 뜯긴 거예요? 응. 남자한테?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아직 뭐 남자가 다 뜯겨가지고 오신 분은 없어요. 그러면은 그 여자분 다 뜯긴 그 여자분한테 어떤 게 해결 방법을 내릴 수 있어요? 뭐 헤어졌다 하더라고요. 헤어졌다 하길래 아 진짜 잘하셨다고. 근데 저는 뭐 지금부터 잘 살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잘 살려고 이제 도와주셨던 그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는 거니까 그렇게 헤어지셨겠죠.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 잘 사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드려요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조금 내 걸 다 주는 그런 만남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. 난 진짜 사랑일 거야, 난 진짜 사랑일 거야 이렇게 혼자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런 분들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징조나 말투나 그런 게 조금이라도 일치가 된다면은 한 번쯤 선생님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해보는 게 낫겠죠? 그렇죠.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뭐 징조라든지 그런 인상을 풍기면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고 만나든 안 만나든 결정을 하세요. 혼자 못 하겠으면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